국내 연구진이 여러 손가락의 힘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는 멀티 3D 촉각 센서를 개발했습니다. 네, 모바일 기기에 적용할 수 있어서 차세대 입력 장치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이정우 기자입니다. 지난해 공개된 애플의 3D 터치 기술은 기존 2차원적인 터치를 넘어 누르는 힘을 인식하는 게 핵심입니다. 하지만 한 지점의 힘은 인식해도 두 곳 이상의 지점에서 누르는 힘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.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여러 지점에서 3D 터치를 동시에 인식할 수 있는 휘어지는 투명 촉각 센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. 기존 터치 기술이 LCD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이 기술은 상하판 투명 전극 제작과 두 전극 사이에 투명한 유전체를 넣어 촉각 센서를 만들었습니다. 멀티 3D 터치 기술은 투명 촉각 센서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위에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LCD 또한 OLED 다양한 디스플레이 적용이 가능합니다. 멀티 터치와 힘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. 센서를 누름에 따라 전극 사이에 발생하는 정전 용량의 변화로 터치 세기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. 투명한 촉각 센서를 기반으로 디스플레이 위에 직접 부착할 수 있고 두께 0.5mm 이내로 시판 중인 모바일 기기는 물론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. 멀티 3D 터치 센서의 개발로 새로운 입력 장치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. 스마트폰 게임과 앱, 보안 등 다양한 콘텐츠와 결합을 통해 사용자에게 편의성과 현실감, 몰입감 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스마트폰, 태블릿, PC의 그 모바일 기기 쪽 분야하고 자동차의 그런 터치 분야, 그다음 지능 로봇, 그다음에 웨어러블이 요새 뜨고 있는데 이쪽 분야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. 국내에 10개의 특허를 추론한 이 기술은 침체한 국내 터치 센서 산업의 성장 동력뿐만 아니라 6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스마트폰 3D 터치 부품 시장을 선점하는 역할도 전망됩니다. YTN 이정우입니다.